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결과 드디어 문재인은 무너졌고, 그러나 제가 이제 쭉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특별히 20대, 30대 청년 대학부들을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불러서 토크를 해보니까 역시 제가 걱정했던 대로 그들까지도 무슨 무엇을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보니까 아주 비본질적인 알바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 그 다음에 결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본질을 제대로 못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고 특별히 아직도 30% 가까이의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열심히 홍보하셔서 30% 너무 많아야 안 돼요. 그러니까 5% 빼고는 다 돌아와야 됩니다. 제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. 건국이념. 다시 말해서 추사파를 다 쳐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문재인 이름을 반드시 끌어내고 새로 역사를 정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두 번 뭐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그게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연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20%대 이하로 한번 내려봅시다. 열심히 국민들에게 말씀해서 문재인은 이거는 거의 간첩 수준의 간 이건 남로당 수준의 간 이게 완전히 아주 나쁜 놈입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여러분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